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소장님. 자, 그 어제 김건희 녹취 방송 예, 예, 예 어떻게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기대가 컸죠. 네. 그래서 기대가 그만큼 실망도 했어요. 아니 MBC는 네. 왜 그거밖에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매우 아쉬워요. 아쉽고 뭐 다음에 반드시 만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건 분명한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게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이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 오마이티비랑 이런 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건데 그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네. 특히 그중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뭐 열린공감TV 이렇게 얘가 나오는데 아니 윤석열이 후보가 아니라 김건희 후보네? 내가 정권 잡으면?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만약에 그게 방송 허용됐으면 MBC도 그런 부분을 내세웠으면 충격이 컸을 텐데 네. 그래서 최순실보다 더한 최순실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텐데 근데 저는 근데 방송을 제가 지금 계속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확인된 것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아, 그럼요. 사실 이사는 예. 아, 이게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예. 가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자기가 집권하면이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예. 뭐 아니면 우리 부부가 집권하면 또는 뭐 백번 천번 양보해서 우리 남편이 집권하면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또는 보면. 다 양보해서 우리가 집권하면 예, 우리가 예, 집권하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세력으로서 또는 네. 가족으로서 패밀리 비즈니스 집단이니까 예. 내가 집권하면이라는 건 후보가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검찰 수사할 때부터 깊숙이 개입했던 의혹까지 나오잖아요. 네네네. 오늘 세계일보에서 그 무속인도 검찰 수사에 조언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 새로운 무속인 네. 변진법사 그러니까 이번 방송에 저는 엄청난 성과는 뭐냐면 진보 지지층이라든지 기대를 많이 한 층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은 건 맞는데요. 네. 의외로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이 사람 최순실보다 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확 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뭐 100%한테 끼쳤을지 50%에 끼쳤을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댓글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 여기서 더 그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확장되지 않고 멈춘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 그게 아닐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문제에서 저는 우리 김용민 PD님 오늘 김용민 TV 애청자들께 그 말을 준비했어요. 아침 어제 밤부터 네. 뭐냐면. 네. 별거 아니라 이준석이 벌써 바람을 잡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홍준표가 세게 깠거든요. 그런데 네. 글이 삭제됐잖아요. 네. 선본에서 아 제발 좀 내려달라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최순실 지적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차마 자기가 당원이니까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진짜 언론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김건희 MBC 말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나온 거고 MBC가 그걸 바보처럼 지적을 못하니까 더 혼나는 거죠. 자 일단 너무나 거짓말이 나왔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윤석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건희 씨는 정치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정치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관여 안 한다. 그리고 캠프도 다 그래서 관여 안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캠프나 정치에. 예. 근데 정치를 너무너무 즐기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정치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를 하고 있더만요. 뭐 그렇죠? 그럼요. 앞장서서. 예. 예. 네. 윤석열 부부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지가 드러난 중요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 그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 사기를 했잖아요. 대국민 사과 사기 기자회견. 네. 거기서도 굉장히 연약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나왔잖아요. 검사를 해서 무서운지 알았는데 남편한테 첫사랑의 편지를 거기서 썼고 사실상. 네. 근데 보니까 그 기자회견이 철저히 위장이고 연출되고 가식된 기자회견이 확인됐잖아요. 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을 막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인 게 확인됐잖아요. 얼마나 썸찌답니까? 그리고 저는 기자회견 이번 녹취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속시킬, 물론 이제 뒤에 지금 일부만 나왔고 뒤에 녹취록 공개된 거 추가로 지금 확인해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일도 아니었고 큰일도 아니었는데 일이 커졌고 구속시킬도 아니었다잖아요. 근데 유튜브하고 유시민 등이 비판해서 일이 커졌답니다. 네. 그래서 구속을 시켰다는 건데 아니 세상에 엄정해야 될 공권력이 그 수사를 누군가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우리나라 국민이나 누구나. 네, 그렇죠. 우람 호소할 수 있고. 그러면 티끌도 태산을 만들어서 구속시켜서 처단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아닌 거를 그 예, 예. 여권에서 너무 저 문제 삼아가지고 우리가 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잘못이 요만큼 나왔으면 요만큼만 수사하고 많이 나왔으면 많이 수사하는 거지. 왜 요만큼 나온다 이렇게 많이 수사를 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오늘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조국 교수님도 추미애 전 장관도 지금 장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네네네. 자 먼저 별일도 아닌데 엄청나게 난리를 피우고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구속까지 시켜서 온 집안을 도륙낸 일이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했죠. 지들 말로도 큰일이 아닌데 심지어 이렇게 해도 표현이 나와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누군가 비판해서 이렇게 커졌다는 건데 세상에. 아니 누가 비판한다고 갑자기 티끌만 해야 될 수사를 태산으로 만드는 것도 그래서 여기서 직권남용이 인정이 된 겁니다. 네. 직권남용을 본인이 자백한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악용을 한 것도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그 핑계를 겨우 댄다는 게 유튜브들이 비판해서 유심히 비판해서 그러는데 당시에는 유튜브들도 유시민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죠. 다 기억해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정치검찰 집단이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직권남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별건 수사를 하고 온 집안을 도륙내니까 그때부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비판에 나선 거잖아요. 네. 네, 그 순서도 다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뒤바꿔놓고 그래서 그렇다면 김건희는 선거운동본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기자를 105만 원도 주고 나중에 1억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남편이랑 상의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나 비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참 너무 참 이게 이런 사람이 지금 이 퍼스트레이드에 근접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경 논의해야 되고 굉장히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남북관계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 너무나 황당한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비판하는데 네. 아유 정말 창피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너무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아니 그게 말이죠. 이게 의기소침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 이게 뭐 무슨 뭐 이재명 후보 혹은 뭐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이게 아니라 아니 뭔 잘못을 했는데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제대로 수사가 네.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아니 그 그렇죠. 저기 윤석열 일가 양평 투기 무려 네 군데 나 드러났는데 이게 만약에 예, 조국의 예, 예. 일이었으면은 맞습니다. 조국의 일이었으면 이게 과연 이대로 그 뭐 그냥 완전히 묻혀버리듯이 이렇게 세간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이런 사안이 됐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어제 방송 내용만 보면 정말 실망스러웠던 건 사실인데, 네네네. 지금 나머지 이제 해피면 법원이 가장 핵심적인 거, 특히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정말 핵심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게. 예, 예. 만약 예. 그동안 그런 게 만약 이재명 후보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벌써 가로 됐겠죠. 먼지 됐겠죠.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하고 짚지도 않는데 네. 다행히 지금 어차피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 친윤 언론화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리고 있는데 김건희가 줄리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2의 최순실이 최순실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고 네. 본인이 영적인 인간이라고 과시하고 도사들하고 놀고 있다는 황당한 말도 했고 네.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조국 사건에 대해서도 별일도 아닌데 일으켰다고 본인들이. 네. 그리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의지소침은 좀 벗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다 계속 속속들이 녹취록이라든지 후속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 널리 중도층이나 무당파층들한테 공유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더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뭐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 아마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근데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집권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노력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집권하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예,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까지 어떤 부분이 확인됐냐면 방금 김용민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에서만 무려 네 군데의 투기나 차명보 유혹, 탈세 의혹이 지금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공지구, 그 다음에 강상면 병산리, 그 다음에 또 양평군 대관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군 강상면의 교평리까지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양평을 아예 자신들의 투기와 사기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게 김성교가 작년 8월에 했던 말이 지금 다시 확인이 됐어요. 양평군 수를 했던. 네, 김성교가 작년 8월에 윤석열과 간담회를 하면서 보통 유력한 정치인이 나오면 초선 정치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과시하잖아요. 사이를. 그렇죠. 예. 기다려서 아, 여주지청장 하실 때 저랑 같이 소맥도 여러 번 하셨고 여주지청장 떠날 때 이별주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이별주. 예. 자, 그 정도로 친했으면 이건 진짜 검경이 지금 김성규랑 윤석열 당장 입건해서 수사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자, 최은순이나 김건희가 다 고향 양평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네 군데에서 대규모 투기를 했어요. 특히 공공지진 아파트를 350세대나 지었는데 김성교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윤석열하고 소맥을 하는 사이인데 여러 번. 그러면 거기서 김성교는 이게 윤석열의 장모, 윤석열의 와이프가 연루된 사업이고 그들이 지금 여기저기 땅 사들이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아예 대놓고 봐준 거죠. 본인 2010년, 2014년 2014년 두 번이나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때거든요. 또 김성교는. 그러면 본능적으로 보통 지방에 수사받는 정치인들은 그 지방의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한테 접근합니다. 수사를 봐주라고. 너무 ABC입니다. 즉 지방 정치에서 그렇게 결탁을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알부스칸에서 매우 높은 대목이고 윤석열이 공범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양평군 윤석열과 투기를 세 번 고발했는데요. 이제 주말에 교평리가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땅에 대해서 이제 내일쯤에 4차 고발을 합니다. 4차 고발하면서 김성교와 윤석열의 이 커넥션 부분까지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그 그래서 수사를 합니까?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검찰은 지금 거의 정치 검찰들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그래도 그나마 그 경기 남부 경찰청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상당한 정보를 입수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희망을 좀 걸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찰청 반부패 수사에서는 김건희 교육 사기 사건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팔레트 다 따줬어요. 미용학원에 경력 속이고 미용학원 강사로 취용해서 급여를 받은 사건이 사기 사건이다라고 처벌받은 거. 똑같잖아요. 김건희와 똑같잖아요. 경력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내가 엄청난 경력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수대에서 월급 받았잖아요. 근데 그 월급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사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의견서도 제가 냈고요. 계속 경찰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김건희의 희대의 교육 사기 사건 곧 저는 경찰이 김건희를 소환한다고 보고요. 소환해야 될. 반드시 소환하기 우리 압력을 국민적 압력을 행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는 양평군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성교가 스스로 지금 자백됐잖아요. 윤석열이랑 친하다고 엄청. 그럼 당시에 분명히 비호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고발장에 그동안 윤석열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피고발인은에. 이번 4차 고발장에는 제가 윤석열, 김성교 관계를 아예 피고발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네. 아유 참 우리 너무 감사하고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동지애를 느끼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십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진짜 저도 어제 방송 보면서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기 지난번까지는 뭐 2%대 시청률이었는데 어제 17%대였대요. 예, 그러니까 결국 MBC 시청률만 올려주고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저 빈엿을 먹었어요 지금 솔직히. 맞습니다. 얘기해서. 차분히 내용을 보면 문제가 살벌하지만 그걸 제대로 부각을 못 시킨 거잖아요. 예. MBC는 진짜 책임감 가지고 우습보도 해야 되고요. 예, 역량 제대로 비판해야 되고요. 역량 부재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예, 하고 예, 예, 또 이 심 그 한번 와서 저 항의 방문했다고 그렇게 쪼네요. 항의 방문을 아마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민주당 예, 예, 예.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 국민의힘 항의 방문에는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국민의힘 막았는데도, 의원들을 네.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리고 아니, 법원도 정말 황당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다 공적 사안인데 그걸 금지시켜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조선일보처럼 네. 허위 과장 보도를 하래요? 있는 그대로만 보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가짜 뉴스도 헤드라인 올리는데. 예. 근데 그래서 방법이 결국은 믿을 거 우리 국민들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그 제2의 최순실 김건희 행태 보도 나오고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좀 의기소침했는데 오늘 그것들 중심으로 널리 퍼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MBC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어차피 MBC가 우리 구세주는 아니잖아요. 우리 김용민 PD님 아니, 근데, 그리고 김용민 TV 우리 모두가 구세준 거니까요. 아니, 우리가 뭐 행동하자고요. 그런 기대는 네. 했었죠. 사실 좀 이번에 MBC가 나라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 이건 뭐 그 김건희에게 책 안 잡히려고 네. 그 또 충실하게 또 반론 실어주고 반론 실어야죠. 그런데 네. 이 지금 생생한 육성을 갖고 아이고 참 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그래요. 네. 김건희의 그 잘못된 육성은 지금 서울의 소리나 연공감TV나 오마이TV 이런 데서 다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찾아서 보고 널리 몇백만 몇천만이 보게 해버리자고요. 예, 3프로TV를 700만 명이 본 것처럼 이재명 편을 지금 김건희의 악마적 사악한 목소리가 담긴 황당한 행각은 다른 데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MBC 말고 예. 그걸 널리 알리자. 지금 수백만이 벌써 보고 있습니다. 네, 수천만이 알겠습니다. 보게 해버리자고요. 예. 예. 자, 안진걸 함께 장학금 공모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가 대선에 조금이라도 도움도 되고 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해서 안진걸 TV도 만들었고요. 미약하지만 네. 예. 그냥 그래도 몇 명한테라도 좀 우리 내용 좀 알리자. 그다음에 안진걸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도 만들어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1차로 원래 세 분에게 300만 원씩 드리려고 그랬는데. 청년들이거든요. 이제 네. 꿈은 있는데 가난한 청년들. 예. 네, 무려 700명이 응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아니라 5명으로 300만 원씩 1차 지급을 했고요. 아, 그래요. 2월 달에도 2차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돈이 계속 저희가 기부도 하고 기부도 받고 펀딩도 해가지고요. 되는 대로 정말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데 응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좀 했고요. 우리 김용민 TV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아무튼 또 마지막으로 1월달 안에 자동차세 내면 10% 할인 받으니까 그것도 그래요. 다 하셔서 예. 그렇게 할인 받은 금액으로 요즘 딸기도 너무 비싸고 계란도 너무 비싼데 네. 살림에 조금 버티셔서 저도 10% 할인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5만 원, 6만 원까지 할인 받았던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 뭐 저기 우리 민주당의 알곡 같은 의원들도 있지만은 이 버러지 쭉정이 같은 국회의원들 다 이제 그만두게 하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같은 진짜 애족 애민 정신이 투철하신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왜 갑자기 갖게 될까요 제가. 아유 너무 쑥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아 정말. 예. 대선 반드시 이겨야 되고 여기 올인하는 거 말고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저도. 정용진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예. 정용진도 아니면서 아니 안진걸 소장님조차도 지금 사실 뭐 본인 먹고 사는 것도 이게 간단치 않을 텐데 장학금까지 아 이거 정말 대체 어디까지 저희를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유 우리 김용민 PD 아니 김용민 TV와 평화나무만이 얼마나 든든한데요. 네. 여러분 저는 평화나무의 회원입니다. 그게 항상 제 긍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소장님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 자 또 안진걸 TV가 여러분 새로 생겼습니다. 이 현장의 남자 안진걸 여러분 안진걸 TV는 정말 일단 구독합시다. 지금 여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안진걸 TV. 우리 안진걸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 후원금은 안 보내더라도 구독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야만 해주셔도 도움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 1.19만 명인데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예. 구독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막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안진걸 소장님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게 또 우리 네. 시민의 책무입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